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가 그동안 한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K-POP부터 뭐 K-뷰티, K-패션 등 K-스토리까지 신한류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K-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좀 선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원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K-콘텐츠의 특이한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2012년부터 15년까지 프랑스에 있는 한국 문화 원장으로 경험한 일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 보면은 팬덤이 어떻게 강화되고 또 확산되는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특이한 형태의 팬덤 문화가 형성되면서 오늘날 이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면서 K-콘텐츠를 급부상하게 만든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. 최근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. 그런 부분들이 K-콘텐츠에 눈길을 돌리게 이유가 되겠고요. 세 번째는 우리 콘텐츠 자체의 수준이 지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네.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그 깐 영화 시상식에서 선정된 비결을 한국 영화 관객의 까다로운 입맛, 눈맛 그걸로 비유했겠습니까? 네. 그다음에 인종차별 반대라든가 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걸 맞물려 가지고 상상적으로 아마 K-콘텐츠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큰 역할은 아니지만은 네. 제가 몸담았던 공공 섹터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한류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것이 하나가 잘 되면 정말 많은 요인들이 합력이 돼가지고 좋은 선을 이루게 되는 건데 팬덤이 형성됐건 이제 OTT가 됐건 간에 그게 다 돼 있어도 콘텐츠 품질 자체가 좋지 않으면 재밌지 않으면 사실 다 도루묵이거든요.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까다로운 관객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죠. 해외인들이, 세계인들이. 근데 마침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니까 진가를 그제서야 발견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발견된 거. 그리고 이제 강준마 교수 같은 선생님은 한국이 대중문화공화국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좁은 땅덩이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올 수 있고 할 때 그 위안이 되는 게 대중문화였다는 거죠. 그리고 그거가 어떤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 한류의 근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대중문화공화국의 어떤 국민의 힘이 또 열렬히 지지를 해서 창작자들이 뛰어난 창작력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든 게 이런 또 종합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찬문을 좀 부으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한국이 우리 주변에 워낙 큰 나라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 적은 숫자의 그렇죠. 인구가 아닌 거죠. 네네. 이 자체로 시장이 형성 가능하고 이 콘텐츠의 질은 높아져 있고 K-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서방에서 보기에도 이 별반 뒤처지지 않은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는 것이죠. 또 한 가지 K-POP, K-드라마가 과연 우리 스토리를 담고 있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. 왜냐하면 뭐 BTS가 발매하는 음원들도 보면 해외 작곡가들을 쓰고 영어로 전달을 하고 있고 우리 영화 작품들도 조선시대의 이야기들은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 K-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화 할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문화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장벽이 낮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거의 힘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국민 안에서 다 소화해도 다 돈을 법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외 나가려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한 90년대 말 해도 일본 콘텐츠 예능 같은 데서 많이 참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해외를 계속 지향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문화 할인율이라든가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요즘 이제 이 콘텐츠 분야의 산류 얘기할 때 하는 게 초국적주의입니다. 나라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.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훈련들을 해오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좁은 땅덩에서 우리만 보고선 하기 어려웠다. 그래서 나가려다 보니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. 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예.